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는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주권자로서의 권리, 그리고 우리 주권자들이 낸 세금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당연히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 소상공인 예산과 관련된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공정한 사회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원래 우리 국가 공동체, 즉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해야 될 또는 부담해야 될 것들을 우리 소상공인들이 부담한 게 많습니다.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을 소상공인들이 다 떠안았습니다. 온갖 규제에 대한 피해는 소상공인들이 주로 입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보상이 일부 이루어졌지만 기존에 소급해서 생겼던 과거의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 또 저의 대선 공약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도 이번 추경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추가의 소급 적용을 꼭 관철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의 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이 부채 때문에 파산의 위기에 처해 있고 지금 연장된 만기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폭탄이 될지 모릅니다. 다른 나라들은 고정비 국가 부담 제도를 도입해서 소위 PPP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인건비나 고정비를 국가가 대신 부담했지만 우리는 개인이 다 부담하는 바람에 엄청난 부채를 떠안고 있습니다. 이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채무 조정, 탐관 같은 적극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 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소상공인들이 떠안은 부채 문제 해결에도 당의 힘과 또 우리 저희 후보들도 힘을 모아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카드가 대표적인 케이스이긴 한데 민생에 도움되는 정책들을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뒤집으려고 합니다. 지역카페는 똑같은 예산으로 우리 국민들에게는 소득 혜택을 주고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 효과를 주고 카드 수수료 감면과 같은 면제와 같은 실질적 혜택이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배달특급, 배달특급은 배달 수수료를 대폭 1%로 낮춰서 우리 이용업소에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때까지 계속 반대해왔습니다. 중앙정부를 국민의힘이 장악했기 때문에 지방정부까지 장악하게 되면 이런 정책들은 우리 민생정책들은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민생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그리고 확대를 위해서도 우리 박남춘 후보, 우리 이병래 후보 같은 시장, 구청장님 꼭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원 또 구의원 후보님들도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지방정부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계양의 국회의원 후보이기도 하고 또 인천 시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천 경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으로 인해서 인천이 특히 계양 지역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보면 수도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민간 이런 항공항이 이 근거리에 이렇게 두 개씩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매우 비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인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폐합 이전하고 강서 그리고 김포, 계양 이 일대에 수도권 서부 지역의 핵심 거점 신도시를 반드시 건설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천이 삽니다. 그래야 계양이 삽니다.
그리고 공항 그런데 인천으로 통합해야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필요하면 공항 활주로 증설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치는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권자로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국민에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국민을 상대로 속여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정치 이제 절대로 계속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김포공항 기능을 인천공항으로 통합하면 제주도 관광 경제가 나빠진다. 여러분, 김포에서 이륙하면 관광, 제주 관광 잘 되고, 인천에서 이륙하면 제주 관광이 잘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김포공항으로 가는 시간이나, 예를 들면 서울 강북이나, 저기 경기도 성남이나, 이런 데서 김포 가는 거하고, 인천 가는 거하고, 시간차가 얼마나 납니까? 그리고 여러분, GTX D노선, 인천공항과 강남, 그 다음에 경기도, 이 동쪽을 연결하는 GTX D노선을 현 집권 세력이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 GTX D노선을 건설해야 합니다. 건설해서 Y자로 건설하고 인천공항으로 연결해서 강남으로 연결하면 김포공항 돌리지 않고 논스톱으로 인천공항으로 달리면 추가되는 시간이 10분도 더 안 됩니다. 10여 분 정도에 불과하죠. GTX D의 사업 경제성도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제대로 된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짓말,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합하면 제주관광 망가진다. 이런 삼척동자도 아는 거짓말을 명색이 서울시장이라는 분이, 집권당의 지도부라는 분들이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5살짜리 바보고, 아니 뭐 이 5살짜리 미성년 어린아이 투정이거나 아니면 알고도 하는 거짓말, 악당의 조작 선동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거나 정말 어린아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적 수준을 갖고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국민의힘은 없는 거짓말 지원해서 국민들에게 조작 선동하고 상대방을 나쁜 사람 만드는 아주 특이한 특별한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나쁜 악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에서 제주를 갈 때 제주 직항도 있지만 대개는 인천공항을 통해서 제주도로 갑니다. 그렇죠? 제주도는 무비자죠. 인천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김포공항 가서 비행기 갈아타고 제주도 가려면 입국 절차 밟아야죠. 시간 걸리죠. 돈 들지요. 인천공항에서 갈아타고 바로 제주도로 가면 훨씬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제주도 관광 활성화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뻔한 사실을 국민들을 상대로 어려운 환경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방선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정치는 국민을 대리하는 것이지 정치인들끼리 모여서 국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거는 국민의 주권과 국민의 세금을 대신 국민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충직한 일꾼이라야 하고 국민의 세금과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유능한 일꾼이라야 합니다. 맞습니까? 아니 그런데 내 친구의 아는 사람의 아빠, 동생이 국회의원 되고 시장 됐다는 게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부정부패 같이 해먹자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연대보다는 실력이다. 맞습니다. 연대보다는 유명합니다. 연대보다는 충직합니다. 연대보다는 명량큼 일꾼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권한과 예산을 맡길 큰 내성 일꾼이
만약에 여러분이 맡긴 권한과 예산으로 자기 배를 채우면서 여러분의 등골을 친다는 등골을 빼먹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뽑겠습니까, 여러분? 인천공항을 민영화하겠다는 법안 낸 분이 인천시장 후보로 나왔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입니까?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면 인천공항 이용료가 떨어지겠지요. 민영화된 히드로공항 이용료 한 번 10만원입니다. 여기 15,000원이잖아요. 전기를 민영화했더니 어디 미국의 텍사스주인지 어딘지는 한겨울에 난방비가 아까워서 난방을 제대로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의료를 민영화할 경우 혹시라도 맹장 수술하는데 수백만 원 들고 돈 없으면 방망염 걸려서 큰일 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의 등을 쳐서 등골을 빼서 자기가 아는 민간 사업자들 배를 불린다는 거, 이 민영화 추진하는 세력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대신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국민의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영화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하지 말고 민영화 안 한다고 말하십시오. 맞다. 그리고 아주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들이 민간업자들하고 결탁해가지고 그 사람들 도와주고 뇌물 받아먹고 구속까지 대놓고 그걸 막으려고 노력했던 이재명을 대장동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거짓 선동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국제공항 지분 40%를 파는 게 맞다라고 공식 공개 발언을 했는데 이건 민영화의 신호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민영화 맡겠다고 했더니 국민의힘이 언제 민영화 한다고 말했냐? 이재명을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도 아니고 고발 의뢰를 했어요. 고발 사안도 안 되고 고발하면 무고죄에 걸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고발 의뢰라고 하는 해괴한 단어를 쓴 거 아닙니까? 마치 그게 이재명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재명 고발해놓고 고발 많이 당했다고 비난하는 이런 저질 정치 세력, 거짓 선동 세력에게 이 나라의 살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언론이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려주세요. 어떻게 그런 김포공항을 폐쇄하고 인천공항으로 통합하면 제주도 관광경제에 나빠진다는 해괴한 거짓말을 뻔뻔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철부지의 폐악질이거나 악당의 조작 선동입니다.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도 국민을 대표할 권한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1분을 뽑아야지요. 국민의 등을 치지 않을 국민의 권력과 국민의 예산을 국민을 위해서만 제대로 또 효율적으로 유능하게 쓸 사람을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을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들께서 타자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최대한 짧게 말씀드려도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밤낮 가리지 않고 치열하게 열심히 일하시지요. 네.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회도 좀 더 지키고 더 나은 학교 가게, 더 나은 교육 환경 있는 곳으로 이사가려고 투잡, 쓰리잡, 포잡 해가면서 정말 중일동 살통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더 기회가 줄어들고 더 불평등하고 더 불공정해지고 더 나빠지고 있으니 이 나빠지는 세상에 아이도 낳기 싫다, 우리 자식들 나보다 더 고생하게 하고 싶다 않다 이래서 출산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워지는 사회에서 그래도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 내 아이만이라도 좀 살아남자, 그 처절한 경쟁 속에서 우리 아이라도 어떻게든지 살아남자고 열심히 교육시키고 투자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쁜 환경에, 나빠지는 세상에 적응할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살아갈,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미래 사회가 더 나빠지지 않고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쁘게 만들 것이냐 더 좋아지게 만들 것이냐가 바로 정치가 하는 일입니다. 정치가 하는 일에 여러분 관심 가지고 투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과 세상을 더 낫게 만들 유능한 충직한 인재를 꼭 뽑으십시오. 그래야 일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투표를 포기하면 투표를 하는 사람의 세상이 열립니다. 투표를 하면 그리고 내와 나의 동조하는 사람들 투표시키면 투표하는 사람의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유능한 박남춘을 뽑으십시오. 그리고 인천공항 팔겠다는 법안 내는 유정복 씨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들 인천을 재정 파탄 내는 내가 보기에는 무능한 게 아니라 나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전국의 인천의 시정만족도 꼴찌여가지고 인천시민들 자존심을 훼손하는 그런 후보들을 여러분 다시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요! 대양산 골프장 개발하는 게 국민의힘 후보들 아닙니까? 그거 막으려고 정말로 노력하고 소송하고 노력했던 게 민주당 송영길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앞으로 박남춘 후보님 계속 그렇게 노력하실 거잖아요. 이게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그쪽이 되면 또 허가해가지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남춘 같은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저렇게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대양산을 국민 우리 시민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인수에서 1300억밖에 안 되는데 대양산 골프장 부지 저와 박남춘 시장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구청장들 당선시켜 주시면 그 1300억밖에 안 하는 거 매입해 가지고 아니면 인천의 다른 시유지 분양들 토지하고 맞바꿔서 영원히 골프장 같은 거 못 만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치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게을렀던 선조 외국의 침략을 허용해서 수백만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조선 전역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조선에서 24시간이 아깝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신하들과 토론하고 백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진과 복을 들고 온 동네를 나다니던 정조 유명한 사람이면 지휘고와 막론하고 중용했고 내부의 자식에게도 기회를 줬던 정조 조선을 다시 부흥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정치인 충직한 정치인이 여러분의 미래를 낼 것이고 이 나라를 희망의 나라로 공정하고 대성장하고 기회 넘치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그 길을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여러분이 만들 길 아닙니까?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해야 이긴다. 투표해야 이긴다. 투표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이 열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겠습니다.